2023 MBC 방송 연예대상 이제 진짜 여자 최우수상을 발표하겠습니다. 자, 2023 MBC 방송 연예대상 여자 최우수상 구해줘 옴즈 나 혼자 산다의 박나래 축하합니다. 웃음을 위해서라면 몸을 사리지 않는 예능 퀸 박나래 씨는 올 한 해 동안 구해줘 홈즈와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열정 넘치는 모습으로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.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네, 우리 하뮤즈의 또 나 혼자 산다의 핵심입니다. 핵심 박나래 씨 축하합니다. 사실 최우수상 후보에 제 이름이 있는 걸 보고 이번이랑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. 이 상을 준다는데 어떤 사람이 마다하겠냐고. 솔직히 사람이면 욕심이 난다고. 근데 보니까 무력이 막 올라오더라고요. 근데 받으니까 진짜 기분이 너무 좋네요. 근데 사실 이게 기분이 되게 이상한 게 지금 저는 나래 네가 더 충격이다. 침낭을 메고 있는 건가요? 예. 아니 사실 많이 화가 나셨네요. 아닙니다. 예. 꼭 밥 먹어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우리 여자 희극인들 함께 예능인들이 있어 가지고 언제든지 든든하고 진짜 같이 힘 얻고 많이 배웁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예.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함께 하고 있는 나 혼자 산다 우리 식구들 그리고 우리 제작진들 사실 제가 올해 나 혼자 사는데 같이 나와주셨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.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나 혼자 산다 제작진분들이 목포까지 다 와주셨더라고요. 근데 그때 이게 방송으로만 오랫동안 본 사람들이 아니고 진짜로 너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.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엄마도 왔는데 엄마한테 나 상 받지도 않는데 왜 오냐고 했더니 기한 오빠 상 받는 거 구경하러 오겠다고. 근데 저까지 상을 받았네요. 너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합니다. 예. 그리고 구해줘 옴즈 진짜로 할 때마다 만날 배우고요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진짜 너무 즐겁게 하고 있고 제가 또 맛있는 거 사겠습니다. 예, 너무 감사하고 우리 파뮤즈 사랑해요. 사랑해요. 나 혼자 산다 사랑해요. 홈즈 사랑해요. 네, 축하합니다.